이번 영상은 저희 가정예배에서 직접 한 설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을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는 인간을 열등감을 극복하려 명예를 추구하는 존재로 봤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는 자신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존재로 인간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쾌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쾌락도 돈도 명예도 세상에 의미 있는 모든 것도 배설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배설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세월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쁨일지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일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선택하고 믿음을 취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내 주변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면 언젠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 천국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천국에 가신 분 중에 한 명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전봉순 여사께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받으시고 가족들의 찬송을 들으시며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계신 외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은 남은 가족들이 모두 천국 가서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생명나무 실과를 한 아름 따다가 잔치를 벌이고 황금길에서 황금흙으로 확장난하고 생명수 강가에서 물장구 치며 보배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기쁨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시인이지만 등단한 시인이지만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단어들을 끌어모아도 만분의 일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천국 갑시다. 돈, 명예, 세상 가치들 그 모든 배설물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주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에서 합시다. 배설물들에게 속아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가족들을 만나면 배는 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존 번연의 지옥 간증 책을 보면 지옥 간 부자와 천국 간 거지 나사로 일화에서 부자가 지옥불 속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나사로를 보내 가족들이 자신이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은
진짜 가족들을 위한 사랑으로 한 소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가족들을 걱정하는 일말의 사랑도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가족들을 위한 이유는 가족들이 지옥에 오면 자기가 더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고통 줄여볼 이기심으로 가족들을 구원하려 한 것입니다. 지옥에서 가족을 만나면 서로 불구덩이 속에서 불물을 토해내며 가족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고 고함을 치며 가족들을 저주하고 절규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형제 자매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며 아들 딸 머리채를 잡고 싸우며 아내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며 슬픈 절규의 애가를 영원히 부르는 곳이 지옥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불이 나면 타오르는 뜨거움에 불이 나게 뛰쳐나가 소방차를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위하면서도 내 영혼을 죽이려는 죄 가운데 닥쳐올 지옥의 불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숲 체험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일할 때 모기향을 피우는데 어쩌다가 모기향을 피우다가 모기향에 실수로 손가락이 닿으면 그 모기향에 잠깐 손가락 닿았을 때 죽을 것 같이 뜨겁고 아픕니다. 손가락 끝이 모기향에 잠깐 닿아도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영원한 지옥 유황불 속에서 불물을 토해내며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는데 견뎌야 하는 그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백만 가지가 있지만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죄를 볼 때에 내 영혼에 불이 붙듯이 아 뜨거워! 외치며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은 이 땅의 배설물들의 마음 뺏기지 말고 반드시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지신 십자가 내가 지고 라는 찬양이 있지요. 아니요. 그 십자가 원래 네 가지 십자가였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내 죄 때문입니다. 끔찍한 가장 더럽고 수치스럽게 벌거벗긴 채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하고 가래침을 뱉고 가진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서 피 흘리셨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채찍을 맞으사 등허리에서 피를 흘리셨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창에 찔리셔서 옆구리에서 보배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하늘의 심정, 하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지요. 참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인간 본성에 죄악된 마음입니다. 이는 오직 하늘의 마음이 임할 때, 하늘의 사랑이 임할 때에만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진정으로 온 가족이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